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, 저는 지금 이제 현재는 그 KPMG 관세 법인에서 그 관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, 우리 이제 학원에서 그 강의하시는 분들은 몇 분을 빼고는 이제 대부분 이제 미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관세사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관세사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뭐 대다수죠. 이제 그런 분들이 이 강의를 하는데, 저는 좀 특이하게 이 관세청에서 한 32년 정도로 이제 그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관세사로 근무하면서 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.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죠.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, 다만 이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, 제가 이제 여러분들처럼 뭐 젊은 시절에 이렇게 관세 공부를 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뭐한 거는 아니고, 그냥 우리 이제 관세청에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뭐 자격을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취득을 했다는 점은 뭐 말씀을 드립니다. 그 자격이 다르다는 건 아니지만,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을 조금 이제 모를 수는 있어요. 모를 수는 있는데, 제가 이제 이 관세사 그 시험 출제위원을 이제 한 7번 정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 어떻게.